오늘은 3일 차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IG와 팀 시크릿의 아주 대접전이 좀 끝났고요. 이제 경기가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르게 좀 길어지는 이런 성향이 있네요. 지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떨어지면 안 되고, 순항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도 좀 나오고, 하드캐리 육성이 갑자기 주가 되는 메타가 되는, 예,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좀 길게 가져갔을 때 승률이 높은 이런 하드캐리들을 많이 꺼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경기가 이제 3판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앞선 두 경기가 끝난 시간이 지금 벌써 한 10시가 넘었어요. 10시 20분. 예, 10시 20분이나 됐고 이제 이후에 지금 경기뿐만 아니라 한 경기가 더 남아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중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LGD와 시댁의 경기입니다. 걸릴 게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지지 않은 승자조에서 만난 두 팀인데, 전통의 강호 LGD, 사실 TI 전부터 우승후보로 점쳐져 있던 LGD와 이번 대회 가장 복병이죠. 그러면서도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력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과연 시댁의 LGD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이비와 사일러, 그다음에 이제 시키와 어그레시프.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1, 2번 그 캐리들의 멋진 활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중국 1위의 LGD와 그리고 이제 TI 안에서 엄청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댁의 대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의 중국 팀이 어디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보면요. 사실 뭐 IG도 이미 이렇게 되면은 거의 어려워졌고, 남아있는 LGD, 이옴, 그다음에 뭐 시댁 이런 팀들 중에서 야 세대 교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심의 시댁이거든요. 그래서 LGD를 이긴다면 중국의 판도가 아예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팬픽 들어갔으니까요. 팬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시댁과 LGD 게이밍 첫 번째 패는 역시나 레슈락입니다. 현상금 사냥꾼 바로 이제 일벤 해버리고요. 그 상대 팀의 그 미드레이너 시키 선수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승훈 해설 말씀대로 두 팀의 진짜 가장 큰 힘은 물론 웨이샤오, 샤오빠의 어떤 드래프트도 LG 되긴 있습니다만 사일러의 안정적 파밍과 더불어서 진짜 미드에서의 메이비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덱도 어그레시프 1번 코어와 미드 시키 이두 명이 이제 중심 선수다 보니까 느낌이 비슷합니다. 두 팀이.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사실 이제 뭐 이번 TI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만 놓고 따져봤을 때 시댁이 조금 더 이제 경기력이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LGD 게이밍이 좀 이기고 있다가 약간 늘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자 야오 리듬을 타고 있네요. 자 얼음 폭군 1픽을 해버렸습니다. 고통의 여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 폭군을 먼저 집었다는 얘기는 상대의 어떤 걸 야오도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오 선수가 또 얼음 폭군을 잘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1, 2픽 안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먼저 집는 그런 식의 흐름. 아, 그리고 역시나 그림자 마귀 앤 대질, 코어 하나와 대질을 같이 뽑는 그런 어떤 흐름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뱀픽을 보고 있는 와중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폭염주의보라고 하네요. 농사일을 자제하라 이렇게 이제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은 외출을 삼가시고 TI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와 사이클을 함께 하면 됩니다. 이거 보고 다음 경기 보고 주무셨다가 일어나서 피닉스 경기를 보면 되는 그렇죠. 사이클을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피닉스가 오늘 12시에 오늘 2시에 경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3경기를 또 하죠. 자, 얼음 폭군 그다음에 리나. 리나. 리나가 안정적인 미드 영웅으로 아예 이번 대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빠른 레벨링이 됐을 때 6레벨에 또한번 궁극기 라구나 블레이드와 함께 킬 사이즈를 노릴 수도 있으면서도 유리 나왔을 때또 원콤이 나오는 영웅이다 보니까 좀 일찍 뽑아도 뭐 상황에 따라서 서폿을 우회해도 된다는 점 때문에 일찍 나오면 괜찮죠. 굉장히 그래서 좋은 이런 그 영웅으로 선택을 받고 있는 리나인데요. 자, 이제 네 번째 밴을 앞두고 있는 시댁 게이밍입니다. 지진 술사를 잘랐습니다. 미드에 대한 갱킹을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한타 때 어떤 그 스턴 연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네요.
자, 그림자 마기 대질 오프레인을 하나 잘라 놓을지 시대 게이밍에서 선택을 할 것은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얼음 폭군은 이미 본인들은 오프레인을 영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얼음 폭군도 이제 서포터로 우회할 수 있는데 높은 확률로 오프레이너 영웅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시댁이 그렇죠. 오프레이너 영웅을 배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림자 마귀와 대지를 뽑은 이후에 LG게이밍의 네 번째 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얼음폭군 리나를 선택한 이제 시댁게이밍을 상대로 네. 그림자 마귀와 대지를 선택한 LG게이밍이 선택할 10초 남았다고. 네 번째 벤 카드는 그 앞선 경기 IG도 그렇고 LGD도 그렇고 약간 중후반까지 많이 그림을 그리는 팀인데 네. 시댁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10분 전으로 엄청난 연막 갱킬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는 조합이라기보다는 네. 예, 빨리 끝낼 마음을 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댁게이밍이 이제 LGD를 상대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렇다면은 공격적인 뭔가 상대방의 갱킹 메타 이런 것들도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얼음 폭군과 더불어서 네. 한 번에 필살기성 조합이 첫 번째 경기니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그렇죠,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눈덩이로 굴러가서 바로 이제 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렇죠. 기술단의 어떤 흐름을 약간 좀 미연에 방지하겠다. 네. 자, 그림자 마귀와 대질 그다음에 아직 어둠 현자는 살아 있어요. 네, 어둠 현자도 살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 하나를 다른 형태로 잘 섞어도 돼요. 상대도 좀 일본 코어가 안 나와서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먼저 뽑아도 돼요. 뭐 환영창기사라던가 불꽃령이라던가 네. 항마사라던가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D 게이밍 이제 샤오에이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뭔가 팀이 리빌딩이 되면서 아, 중국 1위를 탈환을 했었던 그 아, 파죽지세를 몰아서 TIR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될지. 네. 예. 자, 불사조. 불사조. 이러면은 겨울비룡까지 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사조를 5% 빼고 겨울비룡을 섞어서 겨울비룡의 궁극기로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초신성을. 이거 진짜 안 죽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겨울비룡까지 있으면은 대질 불사조 겨울비룡 모두 다 아, 체력을 또 이렇게 또 채워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이브 메타 예, 예. 물결로 세이브도 되고 그다음에 네. 태양광선도 있고 네 태양광선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 예, 바쁘죠? 예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던 LG와 반대로 네. 여기는 아주 그냥 분주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불사조 나왔는데 뭐냐 이거 막 이러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림자 마귀 대질 불사조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키면서 뭔가 이제 중후반 이후에 경기 운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보일 것 같은데 네. 예 그것을 상대로 같이 좀 무겁게 굴릴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예 메타를 구사를 할 것이냐 시댁게이밍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도끼 전설을 뽑든가 좀 과감하게 밀어붙일 가능성 좀 이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나빠 보진 않거든요. 네. 대질이 있는 데다가 네.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상대 치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 영혼을 섞어서 약간 변화를 준다거나 어둠 현자까지 가네요. 네. 자, LGD가 만약 겨울비룡까지 여기서 나오면 다섯 번째 카드도 무거운 하드키를 뽑아가지고 진짜 중후반을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댁은 저 세 장의 카드로 굉장히 중후반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세 장은 유통기한이 있는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대질 불사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장 카드를 지금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겨울비룡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림자 마귀와 또 다른 하드캐리 뭐 예를 들어 항마사도 되겠고 환영창기사도 되겠고 뭐 이런 그 무거운 하드캐리를 굴려가면서 좀 지키는 예, 이런 그 경기 운영을 LGD 게이밍이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나와있는 시댁의 세 장의 카드가 마법 데미지 위주라 겨울비룡이 좀 좋은 카드는 아닌데 네. 불사조와의 어떤 스킬 콤보를 본다면 겨울비룡이 좋아보여. 그리고 중후반 결국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댁의 카드가 네. 물리 데미지가 높은 영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뽑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저 세 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또 하나가 픽이 됐는데요. 악몽의 그림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레인도 좀 세게 가는 이런 그 부분인데요. LGD 게이밍 그림자 마귀를 초반부터 좀 많이 시팅할 생각이 좀 있네요. 네.
대질과 악몽의 그림자, 불사조 환영찬 기사, 시대게이밍에서 선택한 것은 환영찬 기사입니다. 어그레시프가 자이로콥터가 벤일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환영찬 기사를 가져가네요. 예, 두 번째로 자신 있어 하는 영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무겁게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레인을 밀다가 합류도 굉장히 좋은 것이 또 시대게이밍의 또 어그레시프의 환영찬 기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특징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 벤. 미드 영웅이 리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벤 할지 서포트 하나를 자르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집중 기술에다가 네. 야트 무덤이 광역 침묵에 잘리면 안 된다.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나쁜 배는 아니죠. 예,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번 버처스 나왔나요? 예, 버처스 네. 프로. 예, 버처스 프로에서 불꽃령. 예. 자, 불꽃령을 밴을 했습니다. 환영찬 기사 때문에 역시 이제 불꽃령을 밴을 한 거겠죠? 네. 네, 버처스 프로에서 한번 이제 나와서 루나 단월도에다가 이게 아무래도 선 메커니즘을 그림자 마기를 간다면 굉장히 뒷그림을 보는 조합인 것 같았는데 루나가 나오게 되면 초중반도 어느 정도 네. 일시 게임으로 넘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루나. 자, 팀 시크릿에서 주로 썼었던 루나를 LG 게이밍에서 마지막으로 또 픽을 해가면서 자, 캐리력을 좀 보강을 했고요. 다섯 개 영웅 다 원걸인데 상대가 대시 조합이란 말이에요. 시덱은 네. 들어오면 악몽의 소나기 한 명 걸고 그냥 일식 쓰고 대질이 버텨주면서 이제 그림자마귀의 진홍곡으로 이어지는 콤보고 네. 겨울비룡은 이제 마지막에 그림자마귀와 루나의 어떤 데미지 때문에 섞어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선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일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이제 루나 그리고 이제 메이비가 그림자마귀를 선택을 하게 되고 리나가 네. 일단 믿습니다. 시키 선수가 리나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 어둠연자는 역시 오프레인일 거고 겨울비룡과 얼음폭군은 서포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상위 라운드 오니까 이제 안 나오던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 이번 TL을 준비해서 굳어져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세를 이루는 그런 영웅들과 조합들이 도타 안에서는 분명히 카운터가 있습니다. 네. 워낙에 상성이 심하기도 하고 밸런스가 다른 이제 그 AOS에 비해서 좀 좋다 보니까 네. 분명히 뭐 다른 영웅으로 카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루나가 등장을 하고 네. 루나가 뭐 하드하게 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푸시력도 좋은 좀 만능 영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경기의 어떤 스피드를 자신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빨리 밀어서 끝내버리고 좀 약간 밀리고 있을 때는 캐리력을 보강을 하는 약간 그 자이로콥터와 비슷한 이런 위치를 루나가 갖고 있거든요. 네, 초중후반 다 강력한 영웅이죠. 레인전도 세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물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거리 영웅치고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노출되기 네. 쉬워요. 네. 그리고 일식이라는 궁극기 자체도 상대가 들어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몸을 대놓고 들어가면서 써야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건데 대질이 있다면 네. 세이브가 된다면 태양광선의 지원이 있다면 써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루나는 일단은 파고 들어가서 말뚝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태양광선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체력을 채워주면서 뭔가 이제 대질이 옆에서 또 이렇게 세이브를 네. 해주는 상황까지만 되면 참 좋죠. 진짜 웃긴 게 저게 초신성 때문에 어차피 루나 못 때립니다. 예, 알 그냥 변신해버리면 네. 저거 먼저 부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악몽의 소나기 한 명 걸리고 이러면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렇죠. 루나의 풀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LGD 게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슬로우 위주이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을 붙잡고 좀 끔살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와드로 받죠. 네, 와드로 받고 전투가 시작됐어. LGD 게이밍과 시대 게이밍 신성과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맹주죠. LGD 게이밍 지금 현재 네. 떠오르는 어떤 그 시댁의 기세가 LGD를 물리치게 될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TI 시작 전에는 뭐 시크릿 이지 왜 이제 LGD와의 대립 과연 중국이냐 유럽이냐 예,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뚜껑 열어보니까 시크릿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그렇죠.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순항하고 있는 게 LGD 그리고
지금 저 시댁 그리고 이홈까지 이홈까지 예. 거기에 이제 이지까지 좀 있네요. 그렇죠. 이지는 예. 아직까지 건재하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리라는 것은 약간 좀 이변입니다. 이홈한테도 네. 패배를 하고 뭐 피닉스가 잘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또 뺏기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에스포를 중심으로 약간 그 팀 시크릿이 TI 전에 보여주던 아주 진짜 강력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물결쳐라. 지금 첫 웨이브 때 두 개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리나가 공속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물론 이제 평타도 준수하고 사거리가 길어서 좋긴 한데 이게 막타 모션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리나가. 네. 자 일시 정지. 뭐가 또 문제일까요? 아까 이제 버추스 프로의 경기에서는 그 미드레이너 G 선수가 갑자기 이제 뭔가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를 하면서 속이 안 좋다 이러면서 네. 화장실에서 이제 구토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멋진 경기력을 또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새벽의 상황이었었는데 자 어쨌든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자 메이비 선수와 시키 선수의 대결. 아 이것도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 홈에 뭔가 CTY 선수가 정말 이제 중국 쪽 미드레이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두 선수들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 특히나 이제 메이비는 파밍을 정말 잘하는 이런 그 미드레이너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Q가 넘지 못한 사람 두 명이죠. 이번 네. 대회에서 그룹 그렇죠. 스테이지부터 지금까지 네. 뭐 메이비한테도 좀 많이 어려웠지만 특히나 시키 선수한테는 많이 고전했어요. 피닉스가요. 네. 죽이려고 해도 네. 절대 안 죽는 안정감의 대가 시키. 재밌죠. CTY는 엄청 공격적인 진짜 QO. 한국으로 비교하면 QO 같은 스타일이고 네. 시키는 약간 MP 같아요. 네. 받아치는 안정적인 어떤 미드레이너. 예. 이거 신속하라. 바로 한번 노려봅니다. 자 그러나 샤오 에잇이 냄새를 맡고 자 대기를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아마 봤을 거예요. 네 와드로 봤을 거라서 조금 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계속해서 뭔가 피가 빠지면은 정말 엄청나게 지금은 또 네. 샤오 에잇이 대질이 지금 메이비 선수를 보좌를 해주면서 스택에 신경을 씁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진짜 그림자 마귀 레디언트일 때는 진짜 이런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상금이 나와서 이런 걸 방해를 해야 되는데 네. 현상금을 밴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아예 정하고 오기 때문에 네. 레디언트를 먼저 가져오는 팀들의 대부분의 운영이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예. 정글 스태킹 그리고 미드 커버 그러다가 이제 10분 때 폭발력 있게 쓸어먹고 메칸점을 띄우는 그러면서 5인 도타를 개시하거나 연막을 여는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 레디언트의 이번 대회 전부터 많이 나왔던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시댁 게이밍의 두 명의 1, 2번이 모두 다 지금은 수입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물론 아닙니다. 네. 보통 이렇게 트라이레인까지는 많이 안 가거든요. 세이프에서. 네. 요즘에 추세가. 네. 근데 엄청 커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4분 눈에 한번 내려와 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4분 눈 타이밍이 아마 얼음 폭군이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견제 한번 해주고. 네. 자 이제 4분 눈 시간이거든요. 네. 내려옵니다. 슬슬 내려오고 아래쪽도 어둠연자랑 지금 이제 대립이 있죠? 예. 예. MMI랑 지금 어둠연자 재웠네요. 그냥 재우고 디나이. 네. 저게 잘한 게 풍요로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온막 데미지에 악몽의 그림자가 꼬일 수 있으니까 그냥 부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급가속으로 막 따라오면서 이온막 비비면 네.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디나이 해버린 거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얼음 폭군 환영화를 먹고 환영을 밑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야, 진짜 이 대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미드만 쳐다보고. 네. 예. 여기서 이게 스택만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뭐 그림자막의 육성 때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카님 타이밍이거든요. 메카님이 나와야 루나의 어떤 궁극기 6레벨 타이밍에 전투를 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아마 노려줄 거고 사일러가 지금 막타를 뭐죠 아직까지는 수입보다 네. 수입은 좀 이따 보고 24개 저희가 모니터 좀 멀어서 네. 24개 자 24개 잘 먹지 못했네요. 의외로 원래 또 루나의 장점이 평타가 높다라는 거라서 네. 스탯을 하나 찍은 것 같고 네. 달의 축복은 하나만 어림없지.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MMI 선수라든가 혹은 샤오웨이 선수라든가 모두 다 지금은 스택에 좀 신경 쓰면서 네. 나중에 정글 쪽에서 폭발적으로 골드를 골드와 경험치를 수급을 하고 메카니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타이밍에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 6렙이 일단 돼가고 여기서 그냥 물병 담아놓은 걸로 해가지고 사실 웨이샤오도 그러니까 샤오웨이도 여기서 네. 레벨링이 되거든요. 네. 같이 먹고 그림자왕이 메카니즘 나오면 이제 돼지를 또 이제 레인도 주워 먹다가 네. 자 6분 룬에 맞춰서 보틀링까지 한번 되면은 공격받고 있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진짜 와 진짜 엄청 헌신적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신발도 없고요. 네. 예 와드에다가 지금 목담 가방 갖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헌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사실 진짜 2분 이거 10분 직전에 한타는 뭐 10레벨 아 6레벨이 돼서 주문역기까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얕은 무덤 한 번에 어둠의 물결 이것만 잘 쓰면 되거든요. 네. 그것만 충실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와, 정말 극단적인 예. 시팅입니다. 정말로 자 이거 시덱 시덱은 역시 빠르죠. 네. 연막 타이밍이 이런 걸로 이제 스노우볼링을 하는 게 연막 그러니까 스모킹 스노우볼링이라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시덱 게이밍인데 잘하는 팀들은 근데 저 언덕 있죠. 네. 저 타이밍에 한번 서포터들이 기다리고 여기서 이 위치에서 기다리는 플레이를 최근 대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할 거 없으면 저희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네. 연막을 막기 위해서. 근데 네. 어느 정도 맵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고 네. 자, 요거. 이 먹는 타이밍과 겹쳐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리고 벌써 1080원 네. 1100원을 아 돼지리 위치 너무 좋아요. 돼지를 죽어도 돼요. 예, 네, 죽어도 돼요 돼지를. 예, 예 죽어도 됩니다. 야 그리고 게다가 예 죽었어요. 아 예 죽었는데 야오. 야오가 왔고 아 찌르는 타이밍을 어쨌든 잘 아 자 라구나 블레이드 아 근데 리나 잡히기 더 아프고 그림자만 넣어서 돈을 먹으면 눈부신 일격 자 야 위치가 좋고 포탈 포탈 하지만 중계 크립 오 아 살았어요. 기가 막히네. 저걸 어떻게 살죠. 와 자, 한번 찌르고 불사조 일단은 잘랐고 얼음 폭군 하나 내준 상태에서 불사조 잘랐고 그 다음에 대질까지 잡았습니다. 네, 이득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살아나갔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죠. 네, 리나가 죽었고 그 돈을 그림자 마이가 먹었으면 이거 손해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림자 마이에게 메카니즘을 마지막에 선물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자, 능력의 장화 이후에 이제 메카니즘을 이어질 텐데 공격받고 있어. 자, 그전 타이밍으로도 한번 찔렀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연막을 가면서 와딩을 해놨어요. 네. 그 정보를 가지고 네. 한 번 더 노력 여기 저기 저쪽 아래도 있습니다. 와드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미리 깔아놓는 시댁의 스타일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다른 팀들도 한번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괜찮죠. 10분 정말. 전 타이밍에 궁 하나만 딱 찍고 아. 예를 들어 아, 근데 이걸 와 받는 걸 이게 경험이네요. 이게 네. 근데 이게요 그 시댁이 약간 연막 루트가 제가 그 시댁 첫 번째 경기 때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비슷한 루트로 많이 온다. 와드 위치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웨이샤오가 공부를 해왔다면 이거 봐요. 와.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아니냐. 나 공부 끝났다. 이게 바로 진짜 샤오웨이의 경험이죠. 아 야, 괜히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찌르는 것도 대단하고 정말 배워야 되는 플레이지만 예. 저거를 커버를 해주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혹하게 지금은 정말 신발이라도 제대로 없을 것 같은 대질이 지금 신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와드 사가지고 그 맵들을 다 컨트롤 해주고 우리 1, 2번이 잘 크면은 우리를 위해서 게임을 이겨줄 거야 터뜨려줄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로 지금은 시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러면서도 6레벨을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어? 데드 빼고 보면 이거 오히려 자 루나를 못 잡았어요. 아 이건 아, 아니에요. 아 시댁이 아 너무 지금은 네 진짜 거의 지금 어떤 느낌이냐 바위에 그냥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네. 아까 전에 연막 갱킹도 결국에는 서로 이제 주고받은 느낌에서 디와딩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 마귀를 못 잘랐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아 이건 진짜 뭔가 LGD 게이밍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댁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네. 더 훨씬 노련하다라는 것을 플레이로 보여줍니다. 아 진짜 어느 폭군이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상대 조합에 대질이 있으면 다이브는 웬만해서 하면 안 되는 게 루나를 만약에 잡았다 치더라도 대질이랑 그림자막이 넘어오면 위험합니다. 이건 환영창기사까지 온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네. 이건 아닌데요 지금. 지금 시댁이 마음이 급해요.
아 결국 메이비를 또 못 죽였어요. 아 타 이게 타워도 먹었습니다 루나가.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 자 그나마 불사조가 지금 궁이 없는 게 다행인데. 네. 그냥 빼는 게 낫죠? 네. 예, 루나도 지금 무리해서 싸우지 말고, 예, 루나가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예, 빼야 됩니다. 네, 복제벽까지 지금은. 예, 예, 이거 좀 아쉽네요. 네. 자, 타워를 먹기는 했습니다만, 루나가 잡힌 건 아쉽고,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메이비가 안 죽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악몽의 그림자만 주고 그냥 다 뺐으면, 제가 보기엔 이득이에요. 타워 돈까지 먹었고, 메이비 네. 안 잡혔고, 메칸즘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카로스의 날개가. 나 인간... 아, 근데 여기서 어그레시프도 재미를 많이 보는데. 네. 어그레시프 만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야, 잡고. 어떻게 빠질 거죠? 만화가 하나도 없는데. 아 메이비가 그냥 마을로 갔네요. 네. 네, 메이비도 체력과 만화가 없어서 아. 메이비가 저거를 잡아줬으면 굉장한 이득이 될 뻔했는데 메카님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레시프는 정말 좋은 선수래요. 네, 네 그거를 그리고 타워도 네. 결국 먹었어요. 예, 끝까지 따라가면서 네. 지금은 1번 캐리로서의 어떤 성장은 충분히 지금 해냈거든요. 아. 야, 만만치 않은데요 시덱도. 네 시덱이 약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싸움을 걸었냐면 아까 전에 그 영 얼음 폭군을 잡으려고 다이브 쳤을 때 네. 루나가 거기에 일식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식 없는 타이밍에 메칸즘 네.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된다라는 걸 시댁이 알고 있긴 있었는데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거기 LGD가 바로 빼지 못하면서 네. 재미를 봅니다. 예, 끝까지 그리고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방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영웅도 잡혔고 그다음에 그림자 마기도 미드 쪽으로 이동을 했고 하니까 결국 만화 끝까지 써가면서 불사조까지 제거를 해주는 이런 어그레시프에 또 커버하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LGD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센 타이밍이에요. 일식 딱 돌아왔고 메칸즘 나왔고 상대 어둠연자는 아직 메칸즘이 없고 일식! 연막지르기 일식! 아, 진짜 배짱있네. 대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옆을 치고 들어오는 일식. 진짜 수준 높은 도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센 타이밍을 너무 잘 알아요. 네.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네. 야, 그러면서 일식 빠지면 딱 접고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네. 예, 본인들의 아이템이 나왔을 때 강해진 타이밍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됐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섯 명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거 리나 나오기 전에 딱 부수고 뺄 생각 리나 나오기 전에 빼야 돼. 일식 없으니까 무리할 필요 없죠. 네 타워를 루나가 또 다 먹었고요. 네. 지금 아래 위쪽 아 그림자막이 평타독이 나중에 꽤 아프겠네요. 달의 축복에다가 네. 지금 뭐 오라라 지금 안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달의 축복에다가 뭐 이게 사실 루나가 최근에 많이 나온 이유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밤에 시야가 넓어져야 좋은 전투가 되는데 밤에 무서운 게 연막도 연막이지만 화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스턴 이게 진짜 껄끄럽거든요. 도타할 때 보면 그렇죠. 와 이제 저 대절은 정말 헌신적이네요. 정말로 네. 이제 신발 하나 샀어요. 네, 진짜 고무신 하나 딱 들고 네. 뭐 옷저거리 맞출 생각도 없습니다. 네. 나는 그냥 와드가는 기계다. 네. 너희들 위해서 나는 니들 네. 살리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 정말 예전에 한국 막 60년대 할머니들의 모습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행상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네. 예, 본인의 목숨 이제 본인의 당신들의 몸은 돌보지 않았었던 그러니까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지금 샤오에잇의 대질에서 봅니다. 뭐 그 정도 연배죠. 예, 그리고 경험도 많고 결혼도 예, 했고요. 결혼도 했고 인생 선배잖아요. 네 인생 선배. 예, 도타 게이머로서의 선배이자 롤모델 인생의 선배이고 예, 또 모델과 결혼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롤모델. 롤모델. 뭐가 말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데요? 어, 그러니까 라임이 또 얘기하는 거니까. 예. 야 이렇게 끝맺음 나오기 어려운데 예. 라임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말씀 들려서 지금 물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대질이 헌신적이다 이 얘기. 야 그렇죠. 예. 아무튼간에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장성왕에 커서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럼요. 물론. 어버 키워놨더니 배신 때리는 네. 그런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메이비와 사일러는 배신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먹이면 먹여주는 대로 그 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중국 1위라는 건데 계속 공격적인 연막 갱킹 그리고 연막 시도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타워를 하나씩 밀고 있습니다. 자 야.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근데 또 시댁이 잘하는 게 이렇게 상대가 먼저 5인 도탈 열면 어그레시프가 끝까지 밀다가 이런 5인 도탈을 돌려요. 그렇죠. 버티고 버티면서 예.
그러게 좋은 그 영웅이 딱 둘이 있죠. 지금 어둠 현자라든가 지금 이렇게 환영창기사라든가 다시 이제 연막. 어우 진짜 연막 무지하게 먹습니다. 자 이거 아마도 어그레시프 쪽으로 만나서 시대기 네. 루트 네. 저 계단 쪽으로 올라와서 정글로 도는 이거 네, 네. 시대기 루트 네. 이거 나오네요. 또 나오네 이거. 네. 이거 메이비 잡히면 대질이 근데 대질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 근데 일부러 뺏는 척하죠. 네 아래쪽으로 지금 돌아서 네. 아래쪽으로 돌아서 지금은 대질의 얕은 무덤을 빨리 대질을 때려서 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건데. 아 상대가 모였다. 그러니까 5대 5는 아직까지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네. 유를 기다리기 율 기다렸네. 예. 율 기다린 거네요. 자, 율 기다리면은 율을 받아서 한번 이기고 바텀을 밀어도 되고 로샨을 트라이 해도 되고 미드를 밀어도 되고. 아 이거 완전히 숨막히는 접전입니다. 와 메이비 벌써 2,600원이나 있네요. 예, 메이비 진짜 잘해요. 예. 1번 같은 2번입니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뭐 중국의 약간 RTG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 16분에 지금 120몇 개 먹은 건가요? 예, 예. 무지막지하게 먹었어요. 예, 분명히 이제 대질의 정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메이비의 전장 상황상의 네. 판단은 참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 캐리력이 환영창기사만 네. 믿고 가기에는 루나와 그림자마귀의 대절적이면 제가 보기엔 LGD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덱은 슬슬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로샨을 베이트하거나 근데 로샨 베이트는 지금 위험해 보이고 오우 시키! 자 일단 걸렸고요. 누가 더 빨리 합류하냐 싸움인데 밑에 루나 있고요. 자 조신성. 아 조신성 위치가 좀 메이비 왔습니다. 메이비. 예. 자 끌어들여서 만약에 자 여기서 메이비. 예 메이비. 자 대질이 일단 살리고 일식. 자 거기에 일식 너무 잘 들어왔어요. 진홍구까지 메이비와 사일러 그대로 살아있고요. 아 역시 애들이 네 빈틈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웨이 샤오가 진짜 잘했습니다. 이번 예. 경기는 네. 디워딩부터 진짜 스태킹 그리고 옆에서 계속 커버 중요할 때 얕은 무덤 뭐가 포인트인지 네. 예, 이 경기의 포인트가 뭔지 상대의 장점이 단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리 이제 상대방이 자랑하는 무기의 설계도를 미리 보고 온 양. 네. 너무나도 이제 상대방의 루트라든가 와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자신들의 코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지금은 보좌를 해주는 서포트라는 것이 이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은 대질이 그리고 샤오웨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약간 한 박자 늦게 이게 루나거든요. 네. 전장에 드러나 있지 않다가 한 박자 쉬고 들어가면서 일식으로 갑자기 파고드는 네. 중요 스킬이 빠졌을 때 이게 루나의 일식의 타이밍인데 사일러도 지금 두 번의 전투 잘했고 지금 뭡니까? 지금 18분인데 메칸짐에 아니요 지금 저기 그림자만 메칸짐에 지금 7광 지팡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마법 데미지 그리고 이제 메이비를 말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메이비 피해서 도망가다가 뒤늦게 합류한 루나의 무슨 뭐 이 반월도에 맞아서 쫓겨가다가 일식 맞고 그 다음에 사망하는 그리고 월광선에 이제 네. 머스턴 맞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투 구도가 LGD 게이밍 쪽으로 너무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마귀도 그리고 루나도 마지막 최종 팀으로 사탄의 소나기를 갔을 때 얕은 무덤만 제때 들어오면 바로 만피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LGD의 조합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초신성의 위치가 나빴지만 그걸 의식해서 아래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시댁의 움직임 타이밍 동안 네. 야 그때 루나가 진짜 일식 쓰고 들어와 버려서 네. 완전 낭패를 봤죠. 그렇습니다. 7광도 멀지 않았어요. 예. 메이비가 앞에 가면서 뭔가 이제 그 겨울비룡의 궁을 대신 맞아줬고 그 다음에 겨울비룡의 궁을 쓰자마자 도망가던 이제 상대방의 영웅들이 고개를 휙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그냥 정면에서 일식을 쓰면서 가서 비벼버렸기 때문에 그 한타에서 LGD 게이밍이 또 승리를 거뒀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뭐 사이드 푸시를 해가면서 시간 벌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덱은 야 근데 이거 7응왕의 지팡이가 코어 둘 다 나온 타이밍에 2차 앞으로 5인 도탄 열거나 로션을 대놓고 먹을 텐데
그때 시댁의 라인푸시를 어떻게 넣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전면전은 제가 보기에 많이 어렵고요. 네. 이거는, 않아요. 예, 이거는 운영으로 불려야 되는데. 네. 야, 그나마 어그레시프가 잘 크고 있다는 게 하나의 희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지도요, 지금 7왕이 나왔으면은 연막을 먹고 여기 들어와서 와드를 해야 돼요. 네. 와딩을.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네. 정글을 잡고 그다음에 이거 진홍곡 그냥 외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금. 네. 먹다 말고 뺐거든요. 네. 이게 탑이든 미드든 어디든 지금은 LGD 게이밍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긴장하면 루나가 이때 크고 사실 리나가 바깥쪽에 있어서 루나를 원콤을 내서 끊어주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시간을 벌고 상대가 접었을 때 그때 또 라인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연막으로 자르고 로션 이런 게 이제 시댁이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영인데 그런 운영을 보여주기 이전에 치르광이 루나에게 먼저 나와서 오인도트가 열린다 이러면 또 한번 스노우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네 나왔고요. 진짜 잘 뽑네요. 네. 잘 먹고 잘 뽑고 그 다음에 불사전 또 미다스예요. 네. 자 사일러와 이제 자 이거 오인도타 바로 갑니다.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 네. 자 지루왕 뽑았습니다. 탑 2차를 갈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연막을 한번 먹고 로샨 쪽으로 올라갔다가 와드 끝내고 로샨을 베이트할지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마귀가 그 사이에 또 파밍을 하면서 뭔가 아이템 반 개 정도는 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 이제 리나 같은 경우는 아가님이 나와야 어쨌든 상대방의 치루왕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상황까지 또 파밍이 필요한 시점이라 시댁은 와. 조금 정적으로 플레이를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좋아요. 와. 지금 밤이라서 예, 루나의 시야가 득이 되는 시점인데다가 투코가 치루왕이 갓 나왔고 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시간 벌기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푸시인데 그냥 이걸 휘둘리지 말고 그냥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만 네. 대강 정리해놓고 네. 자 13억에 도전. 도전한다 MVP 피닉스와 비치 게이밍의 경기가 야 이제 무슨 경기마다 새벽. 진짜 4억 5억씩 늘어나니까 어이구 아 주문이었기 때문에 암호가 없어요. 네. 자 야투부담 자 불사조가 초신성으로 살렸습니다. 야호가 아, 초신성으로 살렸어요. 치르광 때문에 그리고 딜도 안 들어가고 네. 이거 지금 루나가 예. 거의 전장이 없는데도 이렇게 돼요. 네. 자 메이비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있고요. 자 어그레시프가 보여줘야죠. 네. 그러나 복제벽 깔리고 어그레시프가 따라왔습니다. 자 MMI까지 지금 해결 가능해요. 아 이게 진짜 5대4여서 예, 이렇게 되긴 됐는데 루나가 탑을 막으러 갔을 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시댁의 능력 사이드 푸시를 먼저 하고 5대3을 만들 줄 아는 이런 운영 그나마 이 와중에 진짜 최고의 운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동안에 어둠 현자의 전멸 단검이 나왔습니다. 자 시댁이 로샨까지만 어떻게 한번 가면 되거든요. 진짜 로샨까지만 한번 딱 잘 가면 네. 자 충분히 그 다음에 그림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나가 전장에서 빠져있는 동안에 자신의 정글에서 상대방의 4명을 전멸시켜버리는 이런 그 좋은 플레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LG조도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네. 그 와중에 어그레시프는 남의 정글 그리고 자기 정글 위쪽 라인 아래쪽 라인 전방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CS를 또 수급을 하고 있어요. 메이비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그 LGD가 지금 5인 도타를 하고 싶은데 시댁에 5인이 모이지 못하게끔 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 좀 봐야 돼요. 근데 야오가 여길 밀어놓는 야오가 막 이런 데 돌리다 먼저 잘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공 있는데 진공. 아, 이카루스 나게 빠졌고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러면 꼬이는 겁니다. 5인 도탈하기 위해서 사이드 푸시를 같이 맞춰놓고 우리도 모이려고 그랬는데 1대1을 쳐. 근데 그림자 막이는 1대1을 못 이기지만 지금 불사조는 이전에 초진성에 빠진 걸 기억해뒀다가 어둠현자가 전멸단검을 들고 따라 붙어서 진공으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운영을 아무나 못한다는 거지. 이건 시댁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의 정해진 위기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결국은 한번 싸움에서 이기고 사이드 푸시를 통해서 한두 명쯤을 빼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라인을 정리하러 온 그 상대방의 영웅 하나를 잘라먹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불합리한 싸움을 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싸움을 LGD 게이밍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좁혀집니다. 수입이. 네. 그림자 마이가 좀 좁혀지고 있어요. 네. 환영창 기사에게. 그리고 칠광의 지팡이가 나와서 뭐 리나 아가님 나온 것 같은데요. 아가님. 예, 어둠 현자의 딜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라구나 블레이드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치루왕이 나왔을 때에 누릴 수 있었던 LGD 게이밍 코어들의 위력적인 모습들이 네. 좀 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나의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막입니다. 자, 드디어 모이네요. 이걸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마드로 봤거든요 이거. 네. 이거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낭패 볼 수 있는 게 루나도 좀 옆에 치고 돌려 기다리고 있고 악몽의 소나기가 들어가면 난리나요. 악몽의 소나기. 아~, 아 이러면 로샨이에요. 네. 이건 로샨이에요. 엘지든 로샨입니다. 예,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네. 예, 환영창 기사를 잘랐기 때문에 트라이라도 분명히 시도를 해볼 겁니다. 루나의 암흑군주 위용 암흑 깎이고 들어가면 녹죠. 네, 녹습니다 이건 그냥. 자, 깔끔하게 이제 돈부를 해갖고 올 거면은 지금 와야 되는 거고.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지금 돈부해도 이미 늦고 이건 그냥 줘야 돼요. 인장으로 자, 그리고 진공으로. 와 무슨 진공으로 진공으로. 3명 지금 3명 자 알겠어 먹었어. 예 3명 위쪽으로 끌어들였죠. 그때 메이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사일러가 너무 위쪽에서 알도 위에 있어요. 알도 위에 있어요. 아래 위에 있어요. 아래 그리고 사일러가 완전히 언덕 위에서 괜히 위에서 위에다 올렸다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일러 자 알길 수 있어요. 알길 수 있어요. 네 자 환영창 기사가 지금 타이밍이 진짜 세거든요. 예 자 놓치면 안 됩니다 메이비를. 자 겨울 비룡이라도 먼저 잡고 싶은데 메이비. 아 극지부 태우기로. 진짜 그 와중에 또 한 번. 야 시댁이 그리고 어그레시프가 말도 안 되는 금을 예. 골드를 가져갑니다. 예. 어둠 현자가 세 명을 위로 땡겨서 올렸어요. 그 와중에 그 사일러가 언덕 위에서 분명히 궁도 쓰고 딜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끝끝내 그 위에 복제벽을 깔아버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 루나는 복제 형상에 죽었고 그다음에 어그레시프가 살아나오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 근데 진짜 루나도 루나인데 초진성의 언덕 위에 저렇게 깔리니까 네. 야 이건 뭐 딜하기도 애매하고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랬는데 그걸 결국에 어그레시프가 자리를 잘 잡으면서 다 잡았어요. 네. 아... 그 구역을 벗어나서 사실은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쵸. 초신성이 위에 떠 있으면서 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슬로우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사일러가 막 궁까지 켜가면서 정신없이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를 돌던 나머지 영웅들은 시댁의 영웅들은 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위치를 벗어난 어그레시프가 겨울비룡과 함께 상대를 좀 일망타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댁의 오더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시댁의 오더가 네, 진짜로 그 판을 읽어내는 그 오더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자 현실 보석으로 다 지웠고 이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경기 진짜 모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하죠 이제 연막 계속 쓰려써야 되고 여기도 좀 큰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요. 네. 자, LGD 게이밍도 환영창 기사를 자르면서 기분 좋게 이제 로샨을 트라이 하다가 상대가 좀 섣부르게 다가오면 전멸시키고 로샨을 먹고 뭐 이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싸움에서 좀 크게 졌습니다. 물론 골드부활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수입을 얻었고. 자, 이제는 좀 시댁이 자신감 있게 상대 이제 이쪽 사이드 푸시를 해가다가 연막 먹고 상대방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는데요. 와드로 봤습니다. 네. 예, 요거 한번 노릴 수 있겠네요. 지금 LGD 게이밍에서 와드로 봤어요. 어둠 현장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아, 근데 루나가 그전 타이밍부터 몇 번 잘렸던 게 진짜 크긴 크네요. 이제 네. 루나가 여기서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불사조의 초신성에 기대서 한타가 만들어져야 되는 LGD 게이밍의 조합인 반면에 그다음에 사이드 푸시가 시댁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공간을 넓혀놓고 쉽사리 기회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이비도 지금은 바텀 쪽에 와서 레인을 네. 밀고 있고 그리고 와드까지 좀 박아놓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시댁이요. 자 회피 부적. 네. 진짜 그 와드로 보면서 이제 어그레시프의 환영창 기사를 악몽의 소나기로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다 듀와딩을 해놨거든요. 지금부터는 네. 물론 루나의 밤시야에 이점은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으프를 찌르는 전술적 움직임 나오기 좀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 좀 많이 넘어가고 있고. 공격받고 있어. 자, 지배자의 투구까지는 나왔는데 사일러가 그 이후에 지배자의 투구 이후에 뭐 다음 템까지는 템 하나는 코어 템 하나는 더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골드는 모으기는 했거든요. 자, 다음 템의 선택을 자, 여기까지 밀어놨다라는 건 먼저 연막을 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환영청기사가 일찌감치 여행회장을 먼저 갔기 때문에 네. 다른 레인을 이렇게 밀다가 싸움이 만들어지면 순식간에 백업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을 눈덩이로 버틸 수가 있어요. 얼음폭군이 눈덩이로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눈덩이로 버틸 때 넘어오고 기막힌 타이밍에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엔 루나의 저정도 파이 루나는 일단 높고 그림자 마귀가 뭐 라구나 블레이드 만큼 포커싱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겨울비룡의 세이브가 한번 있는 환영청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빨리 파밍을 해서 나비검까지 지금 나비검 가려고 그러는 거 같거든요. 네, 둘 다 나비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비검이 나왔을 때 아까 치료왕이 나왔을 때 메칸즘이 나왔을 때 한번 푸쉬했고 치료왕이 나왔을 때 한번 푸쉬했었던 것처럼 나비검 타이밍까지 어찌됐든 맞추고 나비검 타이밍에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LGD 게이밍에서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지역의 감시와들을 일부러 안 부쉈거든요. 예, 본인들의 연막을 안 주기 위해서 공개를. 네. 자, 여기를 근데 2차가 먼저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비검을 기다리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 쉽지 않죠. 결단을 내기가. 여기는 없어졌고 미드 2차, 탑 2차. 네. 오히려 지금 교환이거든요, 교환. LGD는요. 네. 자 일단 넘어가네요. 싸우고 싶죠? 예, 루나만 남 리나만 남겨놓고요. 레디어스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다이얼의 구조물이 강화됐어. 자 옵니다. 자 어둠연자 가야 돼. 어둠연자. 어둠연자 때문에 이거 물릴 수 있어요. 네. 자 겨울비룡의 궁극기로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는 건데. 자 잘 빠졌습니다. 네, 잘 뺐네요. 어? 어? 루나? 루나? 이게 지금 전멸 단검이고. 자 눈덩이 전멸 단검 진보 있거든요. 자 치료왕 키고 그 다음에 힘의 한 방도까지 걸면서 도망갔습니다. MMI는 예 예 넘어갔고요. 네 아 잘 빠졌네요. 네 파편 때문에 밀리는 효과는 있지만 포탈을 캔슬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갔고. 네. 자 수호자의 경갑으로 이제 피를 채워가면서 한 번 더 압박을 해 봅니다. 네. 자 이거 근데 레인 상황이 너무 좋고 이렇게 되면 다음 로션이 이제 한 2, 3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더블 데미지 치료광 리나. 아 근데 맵 컨트롤 너무 잘해요 시댁이. 네. 와 진짜 시댁이 이 정도네요 정말. 맵을 슬금슬금 장악하는 능력이 좀 LGD가 깜짝 놀랄만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의봉을 안 가네요. 예 여의봉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스카디의 눈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레디언트의 중부품이 공격받고 있어. 자 일단은 상대방의 나비검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이제 맵을 좀 장악을 하면서 타워는 2차 타워까지 모두 다 돌려놨고 그 와중에 이제 로샨 쪽에서의 전투를 네. 미리미리 지금은 설계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시댁이요. 이게 좋죠. 네. 이게 진짜 잘하는 거고. 자 와드만 이제 도배해놓으면 여행의 장아가 있는 어그레시프와 그리고 전멸단검이 있는 어둠연자가 맵 컨트롤은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정보에 입각된 안정적인 안타 또는 로샨 비트가 이제 시댁이 갈 수 있는 운영의 방법들인데 자 그 전에 LGD가 나비검이 나온 그 타이밍에 네. 과연 로샨 앞에서 대승을 거두느냐 그 전투에 근데 그때까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아 급하게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일단 네 루나 나왔어요. 그림자 마귀 한번 볼까요? 그림자 마귀도 멀지 않았거든요. 네. 자 기다리고 있죠. 네, 전투. 아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지팡이는 샀고, 예 네, 이렇게는 나와요. 야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근데 웨이비도 와 그래도 어떻게 딱 나왔어요 로샨 직전에. 네, 둘 다 딱 나왔어요 와. 진짜로. 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 분명히 로샨 쪽에서의 싸움에서는 시댁 게이밍이 되게 좋았습니다만은 이게 끊어먹는 전투가 아니게 되고 한타가 붙게 되면은 나비검이 나온 1, 2번 코어 때문에 결국 환영차기사는 힘을 못 쓰고. 시덱보다도 LGD 네. 게이밍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변수가요. 없... 네. 겨울 비룡이 전멸 단검이 나왔어요. 어허. 겨울 비룡의 궁극기가 변수예요. 네.
어?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자 겨울비룡이 먼저 걸고 착한 몰라요. 이거 무조건 싸워야 되는 이거 어그레시프의 이중자가 이렇게 자 메이비 하트보다 벌써 빠졌고요. 네 일단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일식도 버렸어. 일식도 끝났어. 이러면 네 이러면 시댁이 잡을 수 있어요. 이거 MMI만 MMI를 버리고 사일러가 자 겨울비룡이 겨울비룡 공격기인 다음 조진성 네. 조진성 세이브. 그러나 이게 아 빼야돼요 빼야돼요 조진성 뒤에 빼야돼요. 네 자 잘 뺐고 다시 한번 체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 나비 이게 지금은 메이비와 자 메이비야 메이비 어그레시프 야 어그레시프 아 어그레시프가 그리고 조금 더 어, 아 사일러도 야 사일러도 사일러 대학원 선으로 지금 와 진짜 오. 완벽한 한타드 팀 야 진짜 와 살았어 살았어요 시댁 엄청나네요 땡큐 쳐 와 시댁 엄청난데요 아니 지금 진짜 아 초신성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전에 얕은 무덤이랑 신호왕이 너무 빨리 빠졌어요 불리면서 네. 예.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나비검을 딱 만들어 온 그 상대방의 LGD의 코어였기 때문에 이건 웬만해선 안 진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근데 전투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래요. 아니 피닉스가 와일드카드에 만나던 시댁이 이런 팀이야. 야 진짜. 야 그러니까. 야 진짜 오래 살고 몰리네요. 네. 원래 잘했지만 LGD를 이런 식으로 분리했던 게임을 역전할 정도였나 싶긴 하거든요. 아 어그레시프와 시키가 보통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네 어그레시프가 근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네 와. 야 미드레이너 시키도 잘하고 그리고 이번은 시댁의 오더가 진짜 저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더가 진짜 100점짜리예요 이 시댁의 오더는 이거 연봉 더 줘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다른 팀에서 모셔갈 정도의 그 순간 임경빈이 너무 좋아요 아이디어랑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가 언제 한번 시댁 게이밍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중계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중국 가면은 이제 춘절이나 이런 데 가면 사자춤 같은 거 추잖아요. 네. 예, 사자춤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머리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아, 밑에 그렇죠. 앞발 따로 있고 그다음에 허리 따로 있고 그다음에 뒷발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이 다섯 명이 약간 그 사자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 오도의 말에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도 말이 법이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경기를 이렇게 오도의 지시하에 역전 경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오도를 맹신할 수밖에 없죠. 네. 자, 바이스에나까지 나왔습니다. 예. 분명히 나비검이 나왔기 때문에 여의봉을 뽑을 때까지 안 싸워주는 것이 시댁의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한 번의 움직임, 한타의 움직임 이런 것들 시댁 게이밍 너무 좋았고요. 근데 환영창기사 빨리 와야죠. 네. 예, 회피 부족 같이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싸움이고 오히려 스카디가 있기 때문에 싸움 길어지면 이거는 자 조심성 자리 이건 어디 먼저 봐야 돼요? 예, 저거를 야구 녹을 수 있어요. 야구 바이스에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시키는 너무 일찍 들어갔고요. 근데 냉기운 쪽으로 버틸 생각이었는데. 네. 아 조신성. 조신성. 알 뺐을 때 빼야죠. 그리고 리나 동부 2차전 있습니다. 이거 2차전 있어요. 이거 리나 옵니다. 리나 와요 이거. 자 이거 야오 살았고. 이거 시댁이 이기죠. 시댁이 이깁니다. 2차전 시키고 왔어요. 시키 왔고 야오까지. 자 겨울비룡이 불사조를 따라잡고요. 메이비 부활. 메이비 부활. 메이비 메이비 메이비. 안돼요. 시댁이 잡았어요. 지지. 지지. 이 상황에서 지지 나온 것도 되게 이채롭습니다. 진짜 이 시댁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왜 저 타이밍에 이제 지지가 나오는 게 이채롭냐라는 말씀을 이채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거의 이제 병역까지 밀리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LGD 게이밍이 한번 겪어보니까 아 이건 못 이길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로샨 앞에서 대패를 하고 바로 이제 지지를 찍어버렸어요. 와 이건 진짜 놀랄만한데요. 자 웨이샤오의 표정이 지금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 와 이게 지금 이럴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갱킹의 초반에 주고받으면서 들어왔던 와딩도 바로 뒤와딩이 됐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메이비가 잘 컸고 네. 그리고 조합이 대질이 있었고 야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대질의 겨울비룡까지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 드래프트에서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몽의 그림자보다요. 네. 악몽의 그림자가 악몽의 소나기로 잡아주긴 했으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고 진짜 어그레시프는 그 연막 먹고 고대크립 앞에 악몽의 소나기로 잡혔던 거 그 장면 빼고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중요한 전투 때 어그레시프가 한 번도 백업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파밍도 잘하고. 이게 진짜 이런 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시댁의 오더. 그리고 불리할 때 역전승이 시댁이 이번 대회 때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강팀을 상대로 역전승을 정말 많이 거뒀는데, 우리가 불리할 때 타개할 줄 아는 거는 굉장한 내공이에요. 유리할 때 스노우라는 건 웬만한 오더가 다 아는 거지만, 지고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근데 시댁이 그 와중에 그것도 최강팀 LGD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아, 뭐 정말 눈부신 어떤 그 성장을 시댁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대회 가장 주목받을 팀으로 성장했다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찾아오겠습니다.